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일본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에게 참패를 당했던 순간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2017년 3대1. 2017년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카바니와의 PK 사건 후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상 회복 후 첫 경기가 일본과의 경기였던 것이었죠. 치치 감독은 브라질 축구의 중심에 완전히 네이마르를 둔 상태였고 네이마르에게 공격 정권을 줍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하면 늘 경기 시작 10분여 만에 승부를 확정짓는 공식이 늘 존재했는데 이날 경기도 네이마르는 경기 시작 10분여 만에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일본전 패트트릭을 내심 기대했던 네이마르는 전반 17분 만에 PK까지 획득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후반전 브라질은 제수스 마르셀로가 골을 넣으면서 일본을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평가전에서 너무 센 상대와 만나면 배운 게 없는 걸까요? 탈리는 느낌을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깨닫기 위한 배움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일본 팀에게 남겼고 브라질은 당시 주요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중원 볼 전개에 어려움을 겪어 두 팀 모두에게 마이너스 경기였단 평이 많았습니다. 4위는 2012년 4대0. 2006년 월드컵 본선에서 박살이 나고 6년이 흐른 2012년 일본은 다시 한번 브라질과 매치 일정을 잡습니다. 일본은 당시 FIFA 랭킹이 20위였고 브라질은 11위였습니다. 브라질과 붙기 전 일본은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 상황이었죠. A매치 10경기 연속 무패 가도로 달리던 일본, 브라질은 차기 월드컵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친선경기만 1년 내내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은 도르트문트의 월클이라 불리던 카가와 신지, 원톱 공격수 혼다 케이스케가 있었고 수비라인은 코누를 제외하면 인터밀란의 나가토모, 사우스햄튼의 요시다, 찰케 공사의 우치다까지 빅리거가 즐비했습니다. 이런 일본을 상대로 브라질은 헐크, 카카, 네이마르 삼각 편대가 됩니다. 브라질이 일본에게 첫 골을 뽑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2분. 네이마르는 두 골을 넣었고 오스카가 일본 수비 진영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결과는 4대0이었죠. 6년 전에 이어서 또 네 골을 헌납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돌던 브라질은 중국의 8대0, 이라크의 6대0으로 이긴 데 이어서 일본마저 네 골 차로 꺾는 등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3위는 2013년 3대0. 2012년 브라질전 대패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얼마 안 가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이 2013 컨페더레이션스 컵 개막전에서 일본과 맞붙는 조 편성이 짜여집니다. A조의 일본은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와 한조가 되었는데 결과는 이 세 팀에게 모두 1승 재물이 된 일본이었습니다. 그중 브라질전이 가장 깔끔하게 졌죠. 3대0으로다가 말입니다. 이쯤 되면 천적일 정도입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네이마르가 발리슛으로 골을 터뜨렸고 후반 두 골을 더해서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에선 만족스럽지 못한 공격력이라고 평했습니다. 공격 전개에 전성기 당시의 호나우주나 카카처럼 스페셜한 마법사가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일본은 카가와 신지, 혼다 케이스케 등 해외파를 총출동시켰지만 확연한 실력차를 극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한 일본은 1년 전 패배를 이날 수력전으로 기다렸지만 기다린 것은 대패뿐이었습니다. 2위는 2006년 4대1. 2005년 컨페더레이션스 컵에서 브라질과 격돌을 했던 일본은 2대0 무승부를 거두고 나서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어쩌면 월드컵에서 1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에서 1차전 호주전 패배, 크로아티아전 무승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3차전이 브라질전이었죠.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나선 브라질은 카푸와 칼로스 등 주전 선수들을 벤치에 앉혀놓았죠. 일본의 다마다가 전반 34분 벼락 슈팅으로 골을 가르자 TV를 보던 축구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축구가 놀라운 것보다 브라질을 자극을 한 것에 말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호나우두가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전 그야말로 브라질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일본에 퍼붓습니다. 결과는 4대1. 그 상대가 아무리 브라질이었다 해도 일본 대표팀과 일본 국민들에 있어 이 숫자는 너무나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첫 선제골이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2점차 승리를 거둔다면 16강 진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브라질에게 선제골을 넣은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마치 진주만 공격을 한 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2014년 4-0. 2014년 월드컵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에게 대패를 당했던 브라질은 멘탈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해 중요한 경기에 뛰지 못한 네이마르의 멘탈도 챙겨야만 했죠. 둥가 감독이 새로 사령탑에 오른 브라질은 콜롬비아, 에콰도르와의 평가전 승리에 이어서 아르헨티나까지 꺾었고 일본과의 경기에서 에이스 네이마르를 내보냅니다. 그간 네이마르가 일본전에서 연이은 맹활약을 해왔는데 2014년 일본전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이마르 혼자서 4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친 것이었죠. 일본의 새 감독 아기레 감독은 자메이카전 뛴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고 사실상 1.5군에 준하는 멤버들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네이마르가 훈련도 안하고 여유롭다고 했지만 네이마르를 빼곤 설명이 되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콜롬비아에게 4골을 얻어맞으며 완패를 당한 일본.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4골을 한 선수에게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22살의 네이마르는 그때 40골을 기록 중이었는데 그중 일본전에서만 7골을 쓸어 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슈퍼스타를 사지 않고 키워냈던 인물로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감독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